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님하고 김진성 씨 간의 통화가 한 30분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통화 전문을 보면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가 총 12번이나 했습니다. 근데 저도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위중교사 사건은 통상적으로 아주 명백한 상황에서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교사자하고 위중자가 사실은 이런 건데 내 입장 생각해서 그게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좀 거짓말 좀 해줘 이렇게 보통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. 이처럼 12번이나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저히 위중교사로 엮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. 또 하나 이제 검사의 기소 취지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고소 취소 협의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위중교사를 했고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고소 취소 협의 사실을 모르면서 그 협의 사실을 김명량 시장에게 들었다 이런 취지로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대목은 김진성 씨가 실제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안 했습니다.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일은 없다. 김명량 시장의 인격으로 봐서 그런 일은 없었다.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은 위증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없습니까? 없습니다. 따라서 위증교사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요. 그다음에 고소 취소 협의 사실을 김명량 시장한테 들었다. 이런 취지로 위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2002년도에 검사 사칭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최모 PD가 당사자죠. 법정 증언에서 고소 취소 협의를 했고 약속까지 받았다. 이런 취지로 이미 증언을 했고 또 이번 이중교사 사건에서 당시 KBS 관계자들이 모두 고소 취소 협의를 사실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체적 진실이지 거짓말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증거적으로 볼 때 이중교사 사건은 저는 무죄가 확실하다.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유죄를 쓰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더욱이 변론 종결 결심하는 날 이재명 당시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인은 뭐 변호사하고 이 김진성 씨가 이제 증언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인하고 문답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. 뭘 묻고 뭘 대답하는지 또 답변하는 사람의 정확한 의도와 취지가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 작업을 그 변호인이 했는데 그 변호인과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녹음을 검찰이 보유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변호인에 의해서 그 사실이 적발된 다음에 변호인이 재판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 결국 변론 종결일 날 그게 증거로 제출돼서 증거로 제출됐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변호인이 매우 드라이하게 짧은 질문으로 묻고 김진성 씨가 매우 진솔하게 길게 대답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도대체 위증교사를 의심할 대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.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위증교사할 뜻이 있었으면 자기의 변호인한테 이렇게 위증교사를 좀 유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변호인과 김진성 간의 대화를 보면 그런 대목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. 여기까지 모아보면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가 확실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공소장도 전체 그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내역을 전체를 의도를 가지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담아야 되는데 편집 짜집기가 됐습니다. 대표적인 걸 하나 예를 들어보면 김진성 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?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. 이 말만 들어보면 마치 무슨 위증교사가 벌어진 것처럼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바로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주면 좋을 것 같아.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은 다 무시해버리고 아주 자극적인 부분만 뽑아가지고 마치 그것이 본 의인 것처럼 본 뜻인 것처럼 이렇게 공소사실을 작성했습니다. 이것은
객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